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인사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그 문 대통령이 보낸 거네요. 이것은 이제 핸드폰에 지금 이렇게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뒤로 계속 그 화면을 뒤로 보면은 이 핸드폰 쪽에 이제 그 미러캐스트가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대권, 행복, 기쁨, 사랑, 건강 예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저 뒷배경에다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그 해가 뜨니까 아까처럼 해를 뜨는데 이것도 이렇게 밝게 더 밝게 해서 그런 느낌을 갈 수 있고 또 약간 그 컬러를 좀 바꿔서 이런 그 새벽 그 분위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다른 장면들을 해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그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다른 그림들을 넣어서 뭐 이렇게 정원도 넣을 수가 있죠. 저런 편안한 정원을 한다거나 뭐 그림 유튜브에 있는 우리 페북 사진 아주 이쁜 작가님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전경인데 이때 천장을 조금 이렇게 붉게 해서 천장을 이렇게 좀 이런 걸 해서 직접 이렇게 올려서 약간의 그 이쪽 컬러하고 밑에를 매칭해서 컨트라스트를 주는 것도 되고 또 이 바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져가도 느낌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데코레이션이 있는데 저것도 컬러를 한번 뭐 약간 좀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혹은 좀 붉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바꿔서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는데 크기도 사실은 약간 바꿀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이제 그 한 다음에 그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 또 제 핸드폰에 있는 그 배경들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들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2018년도에는 맑고 밝고 그리고 풍부한 그런 새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그러한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뒤로 갔다가 또 이제 이 방면을 바꿔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2018년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적폐청산이다, 깨끗한 사회, 또 이 정직한 세상 이런 얘기들로 돼 있는데 이 4차 산업 혁명과 풍부한 산업 혁명과 또 이것들이 아마도 이 천국의 이야기로 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도 또 자원도 풍부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도에 제가 이손그 포인터가 조금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약간의 그 컬러 좀 바꿔볼까요? 컬러 이렇게 좀 조금 바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2014년에 그 대통령 박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에 공교롭게도 국무회의에서 적폐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것이 악습의 청산, 부정적 요소의 제거 뭐 이렇게 아마 그 위키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문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잘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깨끗한 사회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적폐와 저희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의 그 내용에 보면 과거부터 쭉 누적된 죄, 원죄, 이좀 원통한 죄죠. 태어났는데 우리 very first 조상에 해당하는 아담 이브가 불행히도 죄를 져서 모든 인류가 죄가 됐다. 그 죄의 의미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적폐의 그 대표적인 예인 이 원죄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언급되는 얘기, 그것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대 신학의 그 토대를 만들면서 이 중요한 논리, 원죄가 있고 구원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아담의 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정욕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아담의 죄가 정욕을 통해서 임신과 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렇게 유전적으로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 아담의 타락과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타락과 구원의 기본적인 기독교 논리가 만들어지는 데서 이 적폐 해결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예수님이 언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뭐좀 비약을 하면은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요즘 뭐 주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사탄이 사실은 이 지금 모든 적폐 또 죄의 주범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독교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가 창조가 세상에 그 변화가 있다고 보면 이 적폐청산처럼 저 원흉 사탄을 잡아야 되겠다. 사탄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 사탄부터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놈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서 인간들을 유혹해가 죄를 짓게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인류의 원수, 죄악의 원흉, 적폐의 발언자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죄의 근원이 됐든 사탄을 잡아서 넣지 않으면은 이 적폐청산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오늘 2018년 화두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그 인물은 뭐 요즘에 그 김정은과 또이 트럼프의 코미디 같은 현실 그러나 생명을 놓고 다루는 참 슬픈 현실의 이야기처럼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도 참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어떤 것이면 성령이 인도해서 마귀한테 가느냐. 또이 마귀를 잡아서 이 없애야지 될것 같은데 이 마귀가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하게 하고 또 마귀가 떠나가는데 예수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 인간은 죄를 지면 지옥의 불덩어리에 가서 영원한 그런 고통을 받는데 저 마귀는 영원히 지금 지옥을 안 가고 있고 그때 그 예수님께 잡아서 탁 이렇게 쳐놨으면 인류가 해결이 될 텐데 왜 사탄은 두고 사람은 자꾸 그 이것을 하느냐 하는 저의 어린 신앙의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악과 선, 사탄과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역사에 대두되게 돼 있는데 그 악을 만든 하나님. 악도 결국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악도 하나님이 만들면 결국 악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 아니냐. 사탄도 결국은 뭐 세상에 없는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가끔 듣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낮과 밤의 이야기. 이 낮을 만들고 밤을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태양을 만들면 태양을 안볼 때는 밤이고 볼 때는 낮이 되는 것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 그 악과 선을 만든 것이 밤과 낮을 이야기, 밤도 만들고 낮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 중심을 했을 때는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할 때는 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창조에서 형성된 것이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둡고 있으면 밝고 어두우면 밤이 되는 것과 같은 식의 창조이지 악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그 과학 빛을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약간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처럼.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천재에 해당하는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돼 있는 그 과학자, 히스트리 오브 타임을 하고 있는 그분께서는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은 무신론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좀 기독교인들에게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정의에 의해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위로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선이 있는 한 존재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그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쩌면 사탄의 종이는 좀 다르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뜻에서 원죄와 구원, 적폐, 인류, 4차 산업, 풍부한 물질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천이 되는 소위 그 사람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연만 있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죄는 모든 사람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악과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중심이 선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죄가 될수 있다. 구원은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때. 우리의 선한 생각과 기쁨을 가져갈 때가 또 그런 의로움에서 구원이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에 그 욥기에 있는 사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욥기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사탄이 같이 와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서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카피한 내용입니다. 그때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악역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냥 서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자다.
악역을 해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편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사탄과 타락의 얘기를 하는 데에 있기 전에 다섯 번째 날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 그냥 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랬고, 생육을 해야 되는 거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생육도 번성도 땅도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장은 사실 다 끝나고 보시기 좋았을 때, 죄가 없을 때, 여섯째 날이 맞이하는 밤을 지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다섯째 날에서 끝나게 되고 여섯째 날을 맞이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장에 들었으면서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의 5일째 이야기, 선악이 부끄럽지 않은 아담 이브를 얘기하면서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로 했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창세기 2장 끝에 설명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2장의 얘기는 창세기 2장은 25절, 창세기 1장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3장에 들어서서 타락과 벌의 얘기가 나오는데, 불행히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역사에 아주 최악의 디제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가 무려 6천만 명이 사실은 죽게 되는 사건보다도 더 슬픈 얘기를 짚자고 그러면 역사상에는 이 타락 그리고 벌,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죽음으로 돌아가리니 하는 것이 3장 19절에 있는데,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 전에는 즐겁게 하면 먹을 것도 생기는 거였는데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저는 이 적폐와 함께 주기도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이 구차스러운 중구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네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는 그 간략한 의미의 주기도문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중구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다른 얘기들 너무 안 해도 된다, 이 주기도문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내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게 한다는 내용은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룩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다 아시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한테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과 악의 기준에 선은 하나님이 가운데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선이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하늘이 다 만든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너희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을 주는 걸 먹으면서 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아서 가게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죄에 따먹게 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넘어가는 죄가 아닌 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남에게 용서하듯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내 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악에서 구한다.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원을 바랬다면, 만약 그렇게 아담 이브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선악과를 봤다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따먹은 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먹게 된 거라고 보면, 유혹에 이기는 것,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사탄의 실존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의 뜻을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뭐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때 굉장히 그 세상이 타락하고 그랬는데, 노아는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서 구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것도 없이 어찌됐든 이런 얘기를 본다 하더라도 의라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여기 6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 6장 요 부분들이 사실 저는 그몇 가지 의미를 두는데, 인간 예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딸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 것처럼 아마 이런 것의 관계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오늘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 구원의 의인의 주기도문의 하나님, 선과 악의 구별 안에는 이그 생육하고 번성할, 우리가 인류를 지금 75억으로 가고 있는데, 또 장애 4차 산업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 4차 산업 발전,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내용인데, 2010년에 17년, 8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거기에 일환으로 우린 적폐라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적폐가 이런 그 축복을 하신 이 생육 번성, 또 과학 발달, 이런 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물론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미션, 그렇게 해나가는 것 속에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내용과를 합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풍부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될지 모른다. 이 과학자들은 2045년을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싱귤라 포인트. 땀을 흘리지 않아도 로봇이 땀을 흘려서 생산해주고 먹을 걸 해주는 시대가 된다. 창세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됐던 시대, 땀을 흘리지 않는 시대로의 구원이 일어나는 내용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임머신이 가능하고, 매스메릭,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타임머신은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보다 더 우수한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로봇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통신이 5G를 쓰게 되지만은, 퀀텀 통신, 시간이 순간 이동이 되는 퀀텀 통신이 가능하다. 왜 되는지는 모르지만 할수 있다. 그 연구가 핵심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왜는 모르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이 법칙 속에서 4차 혁명 시대 풍부한 세상, 에너지가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일이 자동화가 되는 시절로 가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타락의 벌, 땀을 흘려야 되는 것들이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폐가 청산돼서 민주화가 되고, 사람마다 과거의 원죄가 없는 선과 악의 중심에 선으로 가서 기쁨을 느끼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역사의 변화는 참으로 흥미진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주관하라
라고 한 휴먼 매니징 파워를 한번 그려보면 BC 4천년 전에 말들로 타고 다니던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기기관차 1800년도에 나오면서 풍력 수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변화가 세상을 주관하라고 그랬던 그 메시지가 수없이 많은 내용들로 원자력 발전으로 태양열 발전소로 이렇게 애토믹 파워로 솔라 에너지가 되면서 엄청난 세상의 이야기가 써지면서 급기야 정보의 양까지 사람의 마음들이 정보의 양까지 변화되는 것이 이 짧은 시간 수년 이내에 지금 일기가의 시대가 오면서 거리 공간 정보 자료들이 빅데이터로 세상에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된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적폐 얘기, 민주화의 얘기들이 되는 이 변화가 지금 사실은 이런 폭발적인 것이 서기 200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 CPU, GPU도 그때부터, 통신의 네트워크 속도도 그때부터, 이 4대 정보 혁명의 핵심에 있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런 변화의 현장에 있다. 이 자연, 이 엄청난 우주가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한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의인이 되고 적폐를 청산하고 선의 중심이 되게끔 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매니징할 수 있는 시대가 혹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치적인 적폐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여러 적폐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거나 여러 좋은 이야기들로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자연의 이야기들 사실 교육은 옛날에는 신학밖에 없었답니다. 200년 전, 300년 전 전부 신학이 공부였는데 지금 그 신학이 학교가 신학의 성경은 아니지만 세상의 자연의 이야기를 하는 진리의 이야기들로 간다. 그것 다 창조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보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선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잡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선한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기독교적인 미션을 지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르니 일곱 번째 날에 이를 때 미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이라 하였고 첫째 날, 둘째 날들이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130억 년의 인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에서 지금 속도에 있는 우리 시대의 시간을 보게 되면 130억 년이다. 이것이 다른 타임 스케일, 타임머신, 타임 스케일, 속도의 시간과 물질의 무게도 영향을 주는 속에 다른 스케일에서 보면 이 하루는 100억 년이, 10억 년이, 몇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인류의 탄생은 30만 년, 길게 봐도 30만 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주 짧은 날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창세기 있는 내용에 안식일에 갔을 때의 이 내용을 저는 오늘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저의 그 모델 속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에덴의 이야기, 물론 이 에덴 동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이 만물이 다 이루니 2018년에 더 발전된 세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세상,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에너지 혁명들 속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까지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척, 폐를 청산하는 원재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이 4차 산업의 혜택과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의 메시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종교적인 신학적인 것이 검증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저의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더 맑고 밝은 새해가 될 것 같고 더 풍부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새해 인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려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숨가쁘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자연과 더 풍부한 세상에서 이 자연과 풍족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신년 메시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많은 다림의 기술로 여러분의 정보를 나누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